춘천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대한운수의 인수자로 결정된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은 버스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법정관리 중이던 춘천 시내버스 업체는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협동조합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법원에 30억 원을 납부했고 남은 48억 원은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해 마련하게 됩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실체와 자금 출처의 의혹이 제기되자 협동조합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은 이재수 춘천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춘천시의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허태수 이사장이 7억 원의 대출을 받아 충당했고 나머지 금액은 조합이 은행에서 2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7억을 출자하겠다. 그래서 아까 양 부이사장 말씀대로 출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입을 하자. 그래서 7억은 제 이름으로 차입한 겁니다. 조합은 운영자가 아닌 주주일 뿐이라며 지금부터 시민들이 조합 가입 신청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운수회사의 경영지를 공개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시청, 시의회, 시민단체, 운수노동자, 협동조합 이 다섯 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사장도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버스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 매년 적자가 나는 버스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지금 당장부터 협동조합이 운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분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건지. 노조원들은 지금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당장 시의회의 차고지 매입 승인과 노동자 설득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마련 방안까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